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시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 눈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흐리더니 눈이 오는데 오늘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다루었던 배선 한가닥으로 시동을 걸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뒤에 보이시는 GMC 시에라 트럭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일하는 같은 회사의 바디샵, 한국으로 말하면 판금 공장이거든요. 판금 수리를 하러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또 어떻게 시동이 안 걸릴 때 체크하는지 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스타트 모터를 교환할 수 있으면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는 가운데 이 땅바닥이 기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가보시죠. GMC 시에라 트럭입니다. 자, 미국 캐나다에서 F-150와 쌍맥을 이루는 다치 트럭 있죠? 열고 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이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 걸리는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배터리 불은 들어오는데 뭐 아래에서 뭐가 딸깍 소리로 나오고는 안 걸리네요. 자, 그러면 후드를 열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다행으로 지금 리프트키를 해놔서 차가 높네요. 여기가 부서져서 바디샵 수리하러 온 것 같아요. 자, 딱깍딱깍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리고 배터리 체크를 해보면 지금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배터리는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밑에 지금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걸 누워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춥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위해서 한번 박스를 깔고 한번 누워보죠. 자,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얼음이 깔려서 상당히 춥네요. 자, 다행스럽게도 차체가 높아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스타트 모터가 있거든요. 볼트는 두 개만 이쪽에 지금 두 개만 풀면 되고요. 지금 저기 단자가 STD 단자라고 스타트 단자가 지금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저기에서 전기를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단자 두꺼운 선이 지나가서 이쪽으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단자하고 비단자를 바로 접지라기보다는 연결을 커넥트를 해보겠습니다. 시동이 이 스타트 모터에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씨, 어렵네요. 지금 차가운 오름바닥에서 하려니까. 여기에 지금 스타트 단자에가 커넥터 타입이에요. 보통 10mm 볼트 그렇게 단자가 있는데 얘는 락킹 탭이 부러져 가지고 도저히 풀 수가 없어서 스타트 모터 두 개 모터를 풀어내고 뒤에 13mm 단자 저기 비단자를 끌어내고 지금 여기서 요 커넥터를 탈거하려고 이 사이로 지금 빼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밖에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자, 그러면 지금 거의 이 사이로 지금 빠졌으니까 어떻게든 커넥터를 빼가지고 안에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네. 이 차가 너무 쩔어. 오일도 막 줄줄줄 새가지고 커넥터도 안 빠져. 손가락은 넣을 것 같은데. 끈떡도 안 나네. 야, 이거 참 난관이네요. 손가락이 깨질 것 같아. 거의 추워서. 핀이 거의 락킹 탭이 지금 눌러졌는데 안 보여요. 어두워서. 여기 탭이 안 눌러졌나 봐. 나왔습니다. 커넥터 드디어 빠졌어요. 일단 이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엉삭스럽게 만들었네. 차들이라고. 정비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차들이 다 그런 차만 있겠습니까? 안 나오네요. 이걸 어떻게 빼냐? 뒤로 뺄 수 있을까? 이쪽으로. 저런 말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안 나와. 와, 이리도 안 나고 저리도 안 나고 힘드네. 와,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불안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야, 맞지 만들었네, 씨. 사이로 빠지더라, 만들어. 아, 손가락이야. 안 되겠어. 아, 이 사이로 겨우겨우. 아, 겨우겨우 나오네요. 어이씨, 너무 안 해. 추워서. 아, 씨, 똥줄 타게 지금. 차 밑에서, 얼음 아래서, 겨우겨우, 뺐습니다. 지금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여기서, 이것을. 아, 겨우 빼네요. 와, 손가락 엄청 시려. 아, 이 단자만 빠졌어도 차체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단자가 지금 쩔어서 안 빠져서 지금 통째로 빼냈습니다. 지금 여기 새 것이 있으니까 일단 달아보도록 하고, 저것은 실내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하네. 지금 볼트 두 개만 차체에 엔진 쪽에 조이면은 장착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단자들이 추워서, 야, 영하에 지금 영하 4도, 5도 되는데, 눈이 오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춥네요. 일단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모드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볼트만 두 개 조이면 되는데, 다행인 걸로 이 GMC 시에라가, 뭐라 그럴까요? 볼트가 옆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서 아래에서 위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지금 마운트 두 개 볼트는 다 조였고요. 옆에 단자 13mm 하고 ST 단자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야, 지금 얼음 밑에서 지금 흙이 지금 줄줄 떨어지고 안경을 안 쓰고 와서 지금 미치겠네. 저 뒤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네요. ST 단자를 지금 연결하고, 나사가 보통 한국, 일본 차들은 12mm인데, 미국 놈 차들은 13mm에요. 자, 다 조였습니다. 그리고 13mm는 안에 조였거든요, 뒤에. 카메라를 더 가까이 한번 대볼까요? 아이씨, 앵글이 안 나와. 야, 13mm를 앵글이 안 나오네요. 자, 보이실란가? 13mm는 여기에 조였고요. 거기 ST 단자가 있습니다. ST 단자. 이 커넥터는 아직 안 꽂았거든요, 저기. 이것을 바로 플러스 커넥터에서 플러스를 시켜서, 일본말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시동이 안 걸렸죠? 이것은 새 거니까 걸리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배터리를 아까 띄워놨던 마이너스를 좀 붙였고요. 지금 카메라에 보시면은 ST 단자에다가 케이블을 물렸습니다. 요 점프선을 아까 B단자 13mm 그 12mm 그 단자에다 붙여볼게요. 아, 졸네. 아, 시동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동 스타트 모터가 안 될 때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 망치로 여기 위에 마그네틱 부분을 때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B단자에서 바로 ST한테 붙였을 때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면 스타트 모터 불량입니다. 이렇게 배선 한 가닥 혹은 배선 한 가닥으로 이렇게 딱 접지만, 아니 커넥트 쇼트 ST 단자하고 요 단자하고만 연결하면은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자, 커넥터를 꽂고 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볼게요. 이 커넥터를 꽂고요. 이게 또 차가 오래돼가지고 이 락킹 탭이 안 풀려서 추운데 아주 쇼를 했네. 아우, 눈이 오는 겨울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시에라 바닥에 얼음이 가득 있는데, 보통 스타트 모터가 엔진에 붙어 있죠. 지금 5300cc 가솔린 엔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스타트 모터를 지금 교환했습니다. 볼트 두 개하고 저 안쪽에 지금 ST 단자하고 커넥트 연결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얼음 바닥에 누워서 하려니까. 자, 배터리를 연결하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다. 앞에 얼음이 꽁꽁 얼었네. 어디야? 이야, 시동 걸리네. 야, 이 똥차. 추운데 오늘 고생했다, 브라이트. 야, 들어가서 스타트 모터를 한 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춥네요.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추워서
모자를 써야 되는데 아주 흙먼지가 아 추워서 혼났네요. 자, 스타트 모터를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벤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모터를 보시면은 뭐 알겠지만은 세계 온동기를 달린 모든 스타터, 디젤 엔진, 가솔린, LPG 간에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프레임에 붙는 각도에 따라서 뭐 볼트 장착 부위만 틀리지 비단자, 이렇게 두꺼운 단자, 비단자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터로 되어 있는 ST 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모터 단자는 이거 M단자라고 그러는데 이 모터하고 아예 자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요것을 가지고 또 여기서 벤치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왜 작동이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금방 제가 시동이 안 걸렸던 차에서 탈거를 해가지고 온 스타트 모터가 있습니다. GMC 시에라 5300cc 가솔린 엔진의 스타트 모터이고요. 대부분의 스타트 모터가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보통 배터리 플러스에서 이 비단자로 직접 와 연결이 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그럽니다. 자, 이렇게 직접 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접지는 이 차체 볼트로 이 자체가 그라운드입니다. 지금 배터리를 하나 이거 준비했고요. 그 연결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동 키를 돌리게 되면 이 스타트 단자 신호에 전기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마그네틱이 전자석 원리로 전기를 직접 이 SD단자에 스타트 단자에 B단자에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됩니다. 요 단자가 자 그렇기 때문에 키를 넣을 때는 여기에서 전기를 보내시면은 지금 바짝바짝하죠? 불이 지금 카메라를 더 가까이 댈게요. 시동은 안 들리면서 불이 바닥바닥 하실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이 지금 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안에 스타트 모터가 습기에 의해서 얼어버렸던지 그런 현상이 자주 납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공기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습기에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띠깍띠깍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러면 거의 99%가 이 스타트 모터를 교환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후되다 보면 이 마그네틱이 전자석 원리로 당겨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전기가 안 통하면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타트 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전에 내가 영상에서 말했듯이 전기 단자를 이거에서 비단자가 항상 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단자가 여기하고 연기하고를 직접 연결하라 해버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도 안 걸리면 스타트 모터라는 걸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꿀팁이라면은 대부분의 겨울철에 또 시동이 안 걸릴 때 원인이 스타트 모터가 많은데 이 마그네틱이 안 움직이고 습기가 찼을 때 안 움직여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망치를 하나 들고 가셔서 이 바디 쪽을 때리지 말고 이 마그네틱 부분 있죠. 이거 1층 같이 넓은 데 가고 위치에 조그만 분 요 부분을 많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때려주시면은 여기에 있는 플런저가 얼어붙어 습기에 얼어붙은 것이 전기가 들어가면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고장 났기 때문에 지금 안 걸립니다. 불빛만 까빡까빡하죠. 여기서 불빛만 까빡까빡하면서 안 걸리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플런저를 막 때려주시면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 플러스가 가서 ST 단자가 키를 돌릴 때 이 신호가 전기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마그네틱 올리기 위해서 이 대전류가 이 모터선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전류가 여기 M단자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마그네틱 역할로.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결해서 테스트해도 되고 망치를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또 간혹가다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